네. 북한 무기를 개발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보증을 선다. 우와. 보증다? 보증을 서준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증을 서요? 어차피 자기 거 아니야? 아버지가 보증은 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증 쓰면 혼나는데. 큰일 나는데. 네. 아, 근데 그래도 우리 권일 씨가 말이죠. 예? 준혁 씨를 대체할 진짜 북한 엘리트 추진 아니겠습니까? 진짜 북한 엘리트 추진 아니겠습니까? 왜 준혁이라고 밝혀, 왜?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문과 쪽으로는 우리 준혁 씨가 있다면은, 이과 쪽으로는 우리 권일 씨가 또 있는 거고. 아우, 진짜. 예. 근데 무기를 개발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증을 서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2017년이 왔잖아요. 2017년 2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북한에 저희 대학교 이제 리카대학 연구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북한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기가 무인기예요. 지금 무인기를 이제 최신형 무인기를 개발한 거예요. 이제 그분이 김정은 직접 직전을 한 거예요. 그 무인기 날아가는 시범 그 비행을 너무 대만족을 하고 옆에 이제 북한의 군수공업 부장이라고 이병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한테 누가 만들었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겠지만 이제 핵심 기술 연구한 사람이 뭐뭐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부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그 승 같은 그분을 만나면 이제 완전 집안의 영광이고 집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접견이라고 되면. 근데 이제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뭐였냐면 이제 그분이 입당을 못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입당을 못하면 진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저도 이제 입당 때문에 여기 온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입당 문제가 첨예한 문제니까 야, 너같이 똑똑하고 공부를 이렇게 과학도 연구 실적도 많았겠는데 왜 입당을 못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히 말은 못해요. 물어봐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이병철 분이 이제 아빠가 향방불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입당 보증을 서야 되는데 체포비서 같은 사람이 이제 입당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방불명자의 그 자식을 누가 입당을 그렇지. 보증을 서주겠어요. 보증 섰다 나까지 죽으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내가 서주겠다고. 이야, 네. 자이론 오브 이스령님이시네. 대박. 네, 이제 내가 서주겠다고 하고 바로 이제 그 가학원 당연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정모 입당을 내가 서주겠어 하고 이제 보증을 네 보증을 이제 선 거예요. 이거 1호 보증이잖아. 네, 각계에서 최초였고 북한의 입당 보증 사람이 첫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국 영웅까지 됐고 이거 혼내지도 못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이제. 아니 영웅으로 돼버리는 거죠 순간에. 거대 네. 아니 뭐가 잘못돼도 보증한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야 이게 누가 보증 샀어? 위원장님께서 이거 실화예요? 네, 실화예요. 저희 때 이제 가게 이제 그때 엄청 이제 그 소문이 났어요. 네.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왔대요. 일단 내려가 있으라 해가지고 이제 접견 끝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제 한두 달 있다가 없어졌어요. 어머, 왜? 왜? 무슨 특별히 키우겠죠? 닭긴 구역아래 들어갔구나. 들어갔겠죠. 행불자가 된 게 아니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감히 접견한 사람하고. 감히 일반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 고무신경차가 와서 이렇게 태워가고. 공화국 영웅인데 그리고 김정은 입당 보증한 사람인데 감히 여기에 일반 사람들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